네, 다음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대부업체 관련 취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. 실제로 김 전 원장에게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봤는데요. 고금리에 허덕이다가 담보로 제공한 집을 뺏긴 경우도 있었습니다. 정동권 기자가 보도합니다. 63살 김모 씨는 2011년 빚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1억 9천만 원의 사채를 끌어다 썼습니다. 당시 대출 조건은 매달 2%, 연 이자로 따지면 법정 상한선인 24%의 고금리였습니다. 사채를 빌려준 이는 다름 아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었다고 합니다. 김만복이라는 사람은 지 이름은 안 합니다. 지 그 바로 밑에 동생이 말복에 있습니다. 진당에 사는 여동생이 그 두 사람 명의로 주로 해요. 결국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3억 원이 넘는 돈과 함께 집도 잃었다는 게 김 씨 주장입니다. 당시 가압류 절차를 대행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도 실제 돈의 주인이라며 김 전 원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건네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. 아니 가서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 준비하지 다음에 할 수 있냐. 김 전 원장이 핸드폰을 이겁니다라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시고. 김 전 원장으로부터 6억 원의 돈을 빌렸다는 또 다른 대출자도 고금리를 호소했습니다. 원장님이 지금 우리 집 공인 이자를 청소하고 김 전 원장은 채무 관계로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그 사람들이 다 내 힘에 지금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. 나를 씁쓸하게 한 사람들이거든요. 한 대출자는 김 전 원장을 악덕 사채업자로 묘사하는 제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. TV조선 정동건입니다.